프리미어리그 기회 창출 탑 10. 자, 통계 기준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선수가 이번 시즌 기회 창출에 가장 많이 기여했는가? 자, 옵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옵타 기준. 옵타 90분당. 그 다음에 기대도움. 그러니까 90분당 기회 창출의 수가 높은 거는 기회를 높은 빈도로 만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대도움 수가 높을수록 아주 좋은 퀄리티의 기회를 만드는 거다. 뭐 그냥 높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종합해서 평점대로 10점 만점입니다. 1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자, 10위 누굴까요? 맞춰봐요, 여러분.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로콘가? 더 안 나. 자, 10위 라임 스터링. 7.37점입니다. 자, 90분당 1.74개의 기회 창출을 하고 0.16 기대도. 스털링 장점은 뭘까요? 볼 운반, 드리블. 어쨌든 상대를 흔들 수 있는 데는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넓게 움직이는 편이고. 근데 이제 단점이 결정력이 심각하게 하자가 있다 보니까 좀 거기에서 심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첼시의 오근한 다음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사이드백이 첼시가 지금 꾸준히 계속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오락가락하잖아요. 좋은 선수를 가지고 있어. 벤치렐, 그 다음에 리스임스가 있다지만 이 선수의 부상 때문에 주전조가 계속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풀백의 도움이 좀 덜하면 아무래도 사이드 측면 자원들은 지원을 좀 못 받는다. 그러면 본인의 이 기량이 좀 덜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뭐 이제 이번 시즌에 좀 본인이 부상을 좀 당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10위입니다. 자, 다음 9위 제임스 매디스. 7.37점 역시 같습니다. 1.82개의 기회 창출, 0.1의 기대도. 매디스는 이게 좀 들어. 아, 팀 힌트를 다. 오케이. 아, 그럼 팀 힌트 주면 뭐 다 맞추지 않겠어? 근데 이게 뭐 퀴즈쇼는 아니니까요. 네. 굉장히 넓은 폭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고, 적극적으로 볼을 받으려고 내려오기도 하는 선수고, 공격을 마무리했을 때 이 공격 포인트로, 그러니까 생산성이 좋아요. 직접 박스 타격이 가능한 선수죠. 위치를 잘 잡는 편입니다. 이 선수는 굳이 따지자면 기복이 좀 있는 편인데 킥이 좋기 때문에 물론 좀 난사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만 동료 지원 능력이 좋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경기의 영향력이 그래도 높은 선수다. 세트피스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느낌도 듭니다만 그게 아닌 공격 상황에서도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많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만약에 이번 시즌 매디슨의 단점, 감독이 로저스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오히려 로저스 감독 아래에 있는데 매디슨이 9위에 있다? 매디슨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도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8위 갑니다. 웨스트햄 선수예요. 벤나마. 7.42점. 2.14개의 기회 창출, 그 다음 0.12개의 기대도움. 이 브라이언트 포드 시절 때 벤나마는 꽤 빅클럽들이랑 링크가 많이 나서 별명이 챔피언십 아잘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다가 지난 시즌 좀 중후반부부터는 올라오는 모습, 드리블도 치고, 근데 드리블을 친다고 해서 계속 공을 끄느냐 그거 아닙니다. 연계도 하고 간결하게 그 다음에 볼 운반하는 거는 또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 창출이 제법 많죠. 단 마지막 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포인트 생산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럼 7위 갑니다. 7위. 리버풀 선수입니다. 네. 모 살라. 7.58점. 1.75개의 기회 창출, 0.19 기대도. 뭐 리버풀 팬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죠. 형철이도 얘기 많이 하더라고. 전보다 폼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 그거는 뭐 인정해야 된다. 단 스탯으로 전환하는 건 여전히 대단하다. 경기 영향력은 이전 같진 않아요. 이전 같진 않은데 어쨌든 움직임은 노련하고 경험치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스탯 잘 쌓는다. 아무래도 리버풀이 또 상대를 완전히 몰아쳤을 때 스탯이 빡 올라가는 것도 있고. 네. 지금 기회 창출은 괜찮거든요. 요거를 좀 꾸준하게 보여주면 좋은데 이번 시즌 살라는 아무래도 좀 이 팀도 조금 부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가장 좋았을 때 살라의 모습보다는 조금 내려왔다. 그러나 스탯은 좋다. 자, 그 다음 6위 갑니다. 6위 그냥 얘기할게요. 아다마 트라우레. 7.61점이고요. 1.54기 기회 창출, 0.22 기대도.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아다마가 기회 창출이 많다고? 높다고? 왜? 아시겠지만 아다마 나오면 동료들이 공을 다 아다마한테 줘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럼 이제 아다마는 공 갖고 열심히 뛰어. 그러다 보니까 기회 창출이 그냥 이게 올라가는 거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약간 이제 통계와 어떤 이 수치의 함정일 수도 있죠. 드리블은 확실합니다. 이 선수가 공 갖고 몰고 올라갔을 때 드리블은 뭐 저는 어느 정도 경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도 많이 안 뺏기고요. 다음 플레이를 가져가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선수가 좀 특이한 선수인데 아다마의 주 플레이, 돌파 후 크로스. 아다마의 장점, 돌파. 아다마의 단점, 크로스. 본인의 장단점을 항상 같이 보여줘.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한 친구죠. 보통 사람들이 뭐 이게 좀 잘 보이고 싶을 때 단점은 최대한 가리고 장점만 보여주는데 이 선수는 나에 대해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줘. 나는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으니까 난 다 보여줄게. 이런 느낌으로 다 하는 선수입니다. 뭐 킥이나 마지막에 퀄리티는 좀 떨어지죠. 그래도 5위! 5위는 여러분이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선수입니다. 브라이튼. 네, 미통합니다. 7.7점. 77점. 1.49개의 기회 창출, 0.25 기대도. 데뷔 시즌입니다. 대단한 활약입니다. 포터가 있을 때는 좀 조커였는데 데제리비 감독이 점점 선발로 도약시키고 있고 드리블, 연계, 그다음 슈팅까지 모두 인상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현지에서도,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도 주목도 올라간다. 단, 중요한 건 이제 그겁니다. 그럼 이런 선수들에게 다음 시즌 뭐가 날아옵니까? 카오루가 상대해야 될 것. 집중 견제, 그 다음에 더블 태클. 두 번째 시즌에 고생하는 게 딴 게 아니야. 야, 네가 만났어. 예를 들어 누가 승격해서 올라왔어. 승격해서 올라왔는데 미토마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야. 야, 네가 그렇게 잘해? 백태클. 야, 너가 드리블 좀 쳐? 파워 차지. 야, 너가 그 정도로 빨라? 손으로 잡아채기. 다 들어갑니다.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 자, 4위 갑니다. 7.9점이고요. 1.9개의 기회 창출, 0.22 기대 도움입니다. 마틴 웨데고르. 여러분, 웨데고르는 사랑이죠. 빌드업 관여해주는 8번 역할 굉장히 잘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 영향력 높고요. 전방에서 10번 역할 잘해주고 볼 간수 잘 되고 키패스 정확도 높고요. 그 다음에 은근히 10골 넘게 넣었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선수를 꼽아라. 그러면 웨데고르는 개인적으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 다음 3위. 이게 진짜 그러니까 기록만 놓고 보면은 좀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최근에 하기 아쉬운 선수예요. 점수 높아 2.08개의 기회 창출, 0.26 기대 도움입니다. 클로셉스키야. 약간 그거 준 거 아닐까? 아니 콘테 팀 보정 먹였나? 네, 클로셉스키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파르마 때 공간이 있었을 때 상대방의 이 공간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유베 오면서 공간이 좀 적어지고 집중 견제를 받으니까 꽤 어려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견제를 최근에 좀 많이 받고 있죠. 근데 00년생이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어려요. 저는 이 선수는 잘 키워내면 장점이 제법 많은 선수라 조금 더 이 팀이랑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2위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수 둘 남았어요. 브루노. 2.44기 기회 창출, 0.24 기대도. 이러나 저러나 뭐 사실 어떤 약간 애티튜드 부분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타팀 팬들에게는 사실 조금 이제 쟤 왜 저래? 그런 얘기도 듣고 맨유 팬들 사이에서도 아, 좀 적당히 하지. 다만 이 선수가 보여주는 어쨌든 꾸준한 출장. 뭐 이 정도면 갈려나갈 때도 됐는데 문제없이 계속해서 경기를 뛰고 평균적으로 활약도를 봤을 때 꾸준히 활약을 전해준 그만큼 경기를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의 활약도가 유지된다? 저는 그거는 충분히 리스펙트할 만하다. 그 다음에 테나우 오면서 많이 좋아요. 괜찮아. 폼 살아났다. 그 전에 좀 잠깐 안 좋을 때 있었잖아. 전 이 정도는 많이 살아났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브루노를 조금 더 공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테나가 집중시켜주고 있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죠. 네, 부지런하고 중앙 연계 좋고 측면 연계 가담해주고. 자, 1위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10점 만점이에요. KDB. 자, 지난 시즌보다 떨어진 거 폼? 맞아요. 약간의 기복. 요즘에는 이게 나는 케빈 더브라이너의 어떤 뭐 가장 강점은 말도 안 되는 구질의 패스잖아. 근데 나는 KDB가 다른 공미랑 또 다른 모습으로 가장 강력했던 게 드리블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선수 생각보다 뛰기 시작하면 막기 되게 부담스러운 선수야. 돌파랑 전진성이 굉장히 좋은데 이 특유의 절구통 몸매 때문에 그 버텨주면서 밀고 나가는 게 되게 좋아요. 다만 이번 시즌에 이 부분에 좀 기복이 생긴 것 같아. 패스의 구질은 여전해요. 이 기동력 부분에서 조금 뺏기는 게 이전보다 늘지 않았나. 근데 다만 완전 최근으로 볼까요? 완전 최근에는 또 올라왔어. 영향력, 뭐 스탯 다 올라왔다. 뭐 또 케빈 더브라이너 이거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외질 그 패스 길 보면 아니 저 길 본다고? 라면 케빈 더브라이너는 아니 저 길로 저렇게 공을 보낸다고?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마우스로 정교하게 찌익 그은 다음에 야 요렇게 줘 라고 하는 대로 공이 나가잖아. 구질이나 커브 그 다음에 낙차 이런 거. 자, 현재 어시스트 12개 프리미어리그 도움 1위. 제가 이제 피온 중계하면서 가끔 뭐 제체스나 이런 거 보면 역시 피온 특유의 어떤 그 아케이드성이 가미된 패스들이 나가잖아. 그런 거 보면 뭐 혹자는 야 너무 현실성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케빈 더브라이너 스페셜을 보여주면 아 이거 보고 만든 거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요게 이제 순위였어요. 스털링, 메디슨, 벤라마, 살라, 아다마, 미토마, 웨데고르, 클로셉스키,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케빈 더브라이너.